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잠 못 이뤄 찾아왔네 그 집 앞.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 앞. 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가 찾아왔네 그 집 앞. 대답 없는 내 창가에 아픔만 밀려와 눈물 지며 돌아서네 그 집 앞. 이제 다시는 자, 오늘의 미기쇼 출발합니다. 대굴. 자, 안녕하세요. 미기쇼와 함께 편안한 저녁. 대굴대굴 빙글빙글 딩굴딩굴 하세요. 라고 했더니 온통 채팅창이 떼고르르 딩굴딩굴 딩구르딩구르 라고 막 굴러다니십니다. 네, 편안하게 구르세요. 편안하게 구르시고. 자, 미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쁜 매일매일을 지나다가 어제는 진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캠핑을 했습니다. 용호와 함께 또 평곡 구이상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고기가 너무 맛있고 자연산 송이가 너무 맛있고 와, 계속 진짜 입에서 막 감탄사가 계속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용호 같은 경우도 처음 캠핑을 해본다고 그래서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의 첫 곡은 11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11번째 채팅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천연지기 소꿉친구님. 자, 소꿉친구님 안 바쁘시면 오늘 운영진 두 분 다 어떤 그 저기 모임 있으시다 그래서 바쁘시다 그랬는데 자, 혹시 소꿉친구님 안 바쁘시면 오프닝 곡 선곡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이후에 또 신청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기념 오늘 너무 멋짐. 그쵸. 그냥 티셔츠를 바꿨을 뿐이지만 확실히 새 옷은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선물해 주신 건데 풍선 조종사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얘가 그 땡땡이라는 틴틴 탱탱이라는 캐릭터래요. 근데 바르고 정의로운 어떤 기자? 뭐 그런 기자 출신의 굉장히 뭐 바른 여행가? 뭐 이런 캐릭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바르고 정의로운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근데 요 그 레드 색감이 너무 좋더라고. 이 빨간색 너무 좋아. 그 약간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피색 같은 빨간색? 진한 빨간색? 펭수는 뒷전? 아니요. 펭수는 언제나 앞순이죠. 자,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빨간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한 캐릭터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라인의 브라운이에요. 네, 그리고 펭수도 만만치 않게 달려가고 있죠. 자, 코니도 물론 좋아하고. 짠, 띠디딩. 그러면 그 다음 분에게 선택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디였지? 뚱이님인가요? 네, 그러면 뚱이님으로. 뚱이님, 오프닝 곡 뭘로 할까요? 신청곡 해주시면. 얼른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께 신청곡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축구하나 봐요. 오늘도 시청률이 안 나오겠다. 자, 요즘에 뭐 숫자 같은 건 내려놓고 있긴 하지만서도 어느 겨울이요? 그 어느 겨울? 누구 거죠? 제가 안 불러본 노래인가 봐요. 혹시 다른 거 있으시면 다른 거 주시고 아니면 제가 선곡하겠습니다. 최주호님 고맙습니다. 최주호님이 계좌원 빰 하고 해주셨습니다. 신청곡 잠깐만요. 광화문 연가 그러면 일단 보내드리고 신청곡 잠시만요. 광화문 연가 짠 광화문 연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장갈매기 저 기장갈매기 아직 연습 안 해봤어요. 나훈아 선생님 옛날 곡들이 좋더라고요. 김혜영 쌤 안녕하세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젠 모두 삶을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가지만 떡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가 향긋한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다.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에 운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다. 광화문 연가 신청해 주신 곡 보내드렸습니다. 10월 첫 방문입니다요. 반가요. 어 그런가요? 낭낭 김동규님? 어, 그렇구나. 바쁘셨나 보다. 그죠? 저도 굉장히 바쁜 또 10월 초를 보냈는데 이제 조금 여유는 아니고 새롭게 왜 엄청 몰아쳐서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스케줄에 끌려간다는 느낌이 있다면 쇼케이스까지는 솔직히 좀 그랬고 이제부터는 좀 바쁘긴 한데 바빠도 플랜을 이렇게 짜면서 바쁜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놀기가 또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어제는 하여튼 좀 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도 어쨌든 뭐 일도 할 거지만 캠핑장도 다시 한번 갈 예정이에요. 금일 티가 예쁘네요. 그러게요. 오늘 요 티셔츠 반응이 좋네요. 탱탱티, 틴틴티라고 한대요.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곡 이제부터 주세요. 아직도 자 이제부터 신청곡을 해주시면 한 네 곡씩 많으면 다섯 곡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꿀물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또 바다님 고용준 가수님 응원해주시는 바다님이 또 슈퍼챗이란다 계좌원 해주셨고요. 김동규님 고맙습니다. 김동규님이 오랜만에 또 계좌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최주호님을 시작으로 바다님, 김동규님, 최주호님 감사합니다. 중년 신청해봅니다. 그러게요. 중년 오랜만에 그러면 갈까요? 제가 굉장히 이 메시지를 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는 꿈을 꾸고 있다가 핑크빛 꿈을 꾸고 있다가 언젠가부터 내 꿈이 사라진 것 같이 살고 있는 우리네들 하지만 꿈꾸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사랑하시렵니까? 이거 제목이에요? 사랑하시렵니까? 뭐지? 아름다운 사람 부탁드립니다. 자꾸 아름다운 사람이 가만 있어봐. 아름다운 사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요. 한번 저 가사를 좀 볼게요. 아름다운 사람 자 아 중간만 하나 봐요. 판때기 신청합니다. 네 판때기 얹을게요. 자 중년 하나 써놨어요 지금. 그 집 앞 금지곡인가요? 요즘 안 불러주세요. 금지곡일 리가요. 제 곡인데 오늘 오프닝 뮤직비디오도 나갔는데 예, 너무 많이 나갔거나 뮤직비디오로 자주 트니까인 거지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을 하셨을 때 그 집 앞이 안 나간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제 곡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하셨을 때는 안 나갈 수 있는 거고 그 집 앞은 다른 곡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곡 중에 하나라서 주시면 무조건 나갔는데 그 집 앞은 지난 방송에도 나갔고 지지난 방송에도 나갔는데 행복이님이 늦게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 집 앞 이후에 되게 많이 나갔어요. 당장 지난번 방송에도 여러분 개인에게 맞춰드리긴 어렵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사랑인가 봅니다. 근데 그 집 앞은 진짜 많이 나가는 곡입니다. 네, 아버지 송정호님 아버지 누구 아버지일까요?
네, 사랑의 거짓말.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랑의 거짓말 청해 주셔서. 자, 미련 때문에. 자, 미련 때문에. 오케이. 미련 때문에. 그지밥. 알겠습니다. 그지밥 진짜 지난번도 했어요. 제 방송 좀 보세요. 오히려 난 이렇게 짜증낼 거야.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몰라. 막 이래. 그렇게 할 거야, 나 그러면. 딴 거 몰라도 그지밥인데 그랬을 리가 있어요? 제 노래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부르는 그 집 앞은 이재성의 그 집 앞이 아닙니다. 미기의 그 집 앞이에요. 정식으로 제 곡인 거예요. 이재성 선배님이 사인하신 2019년부터 제 곡입니다. 근데 안 부를 리가 없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러면 중년부터 쭉 달리겠습니다. 중년 사랑인가 봅니다. 사랑의 거짓말, 미련 때문에 그 집 앞, 그리고 종이학. 빠바바바바. 우리 이영신 가수님도 오셨고. 자, 빠른 속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이 좀 많네요. 쭉쭉 달립시다. 자, 가끔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한 듯이 얘기했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대구 콘서트를 갔다 왔더니 그 다음날 대구는 안 오세요? 라든가 부산 콘서트 행사를 갔다 왔더니 그 다음 주에 부산은 안 오시나요? 이러는 거야. 이게 농담이 아니라니까. 힘들다니까 제가. 그랬는데 어떤 노래가 나왔는데 그 노래 이후에 늦게 들어오시고 그 노래는 안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보아라! 미기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열심히 강조해봤습니다. 이런 걸 좀 배려해달라는 뜻으로. 특히 공연은 그래. 어디 갔다 오면은, 거긴 안 오세요! 이래. 거기 갔다 왔는데, 그냥 본인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지. 그거는 그냥 우리 서로 인정하자고요. 그냥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자, 갑시다. 중년 보내드리겠습니다. 난 다이렉트야. 책임.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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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보자 떠나가 보자. 우리 젊은 날의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 @이름1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풍선조종사님 고맙습니다. 뚱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으로 빰빰빰 꼬리물기 해주셨습니다. 제가 왜 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러면서 또 우 이랬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대구 공연, 부산 공연을 만약에 갔다 왔다 쳐. 뭐 광주 공연을 행사를 갔다 왔다. 뭐 어느 지역 행사를 만약에 갔다 왔다. 제주도도. 제주도 오랜만에 가고 싶은데 제주도가 일이 없네. 아무튼간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걸 모르실 순 있죠. 근데 뭐 부산 와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부산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 아깝다. 지난주에 부산 제가 행사 갔다 왔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 부산은 안 오세요? 이렇게. 나 갔다 왔는데? 그럼 이렇게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나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런 거죠. 이거 듣고 싶어요? 이런데 왜 그건 안 불러주세요? 책망하듯이 제가 부산을 마치 가야 되는데 안 갔다 온 것 같지. 심지어 갔다 왔는데 날 막 혼내. 본인이 나에게 관심이 없었던 건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차라리 대구, 저는 대구인데요. 대구에서 공연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깝다. 지난주에 대구에서 공연했거든요. 아 다음엔 꼭 놀러 오세요. 이래도 되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왜 대구는 안 오세요? 이러시는 분들 있어. 그럼 뭐라 그래 나도. 지난번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아무튼 바로 이전에도 그 노래 불렀습니다. 예. 재방송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방송 안 보신다는 게 딱 걸린 거야. 뭐 이런. 모든 분들께 재방송을 보라는 건 아니지만 그 안 그러실 거라면 이제 말씀을 그냥 저는 이거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왜 그건 안 불러요? 이게 아니고. 자. 하도 많아서 그래요. 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뭐지? 저는 또 굉장히 우리의 평화를 위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다 보니까 무조건 아 그럼요 막 이렇게 해주시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혼자 막 쌓아놓으면서 막 팬들하고 거리 느끼기 싫거든. 나는 욱하면 욱하고 그거 나 그렇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말해줄게 이런 게 되잖아요. 최주원님 패러디하는 거 봐. 왜 대구는 또 언제 오세요? 맨날 대구만 가? 뭐 이래. 언제나 그 공연에 참여하시는 최주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랑인가 봅니다. 오늘 목소리 좀 걸쭉해서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저 사랑인가 봅니다. 갑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였어요. 네 그지밤 여기 있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은 사랑해 봅니다. 사랑의 거짓말 미련 때문에 그지밤 종이야 그리고 나갈게요. 마음속 그대를 보니 나는 행복합니다. 하루가 모자랄 만큼 그리운 사랑 눈 뜨면 사라질까봐 차마 눈 뜨지 못해 눈물이 차오를 만큼 보고픈 사람 사랑인
쌀쌀 그대의 미소 나는 행복합니다. 설레는 가슴을 모두 가져간 사람 말하면 사라질까봐 차마 말하지 못해 입술에 맴도는 그 말 사랑합니다. 사랑인가 봅니다. 사랑인가 봅니다. 이유 없는 웃음이 사랑인가 봅니다. 외로웠던 수많은 날은 이젠 안녕입니다. 같은 하늘 바라보며 사랑할래요. 가끔은 바보 같은 내 사랑이 부담이 될까 두려워 난 겁이 납니다. 남아있는 수많은 날을 함께 걸어갈 사람 같은 하늘 바라보며 사랑할래요. 감사합니다. 요즘 다크서클이 심해서 제가 까만 안경을 자주 쓰죠. 예, 얼굴이 눈이 보인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되도록이면 그렇게 노력을 할 텐데 제가 너무너무 피곤한 가운데 방송을 할 때는 눈을 자꾸 이렇게 찌그려 감게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피곤해지실까 봐 사실은 까만 안경 뒤에는 제 피곤한 눈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선택을 그냥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더 피곤해 보여. 그때는 눈 보시면 제가 기 드려야 되는데 미기 드려야 되는데 다 같이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눈 보이는 안경을 썼습니다. 근데 티셔츠가 진짜 예쁜지 오늘따라 반응이 좋네요. 오늘 저 바이오리듬으로 치자면 되게 많이 부어있는 때인데 동글동글하게. 근데도 티셔츠가 예뻐서인지 오히려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니 너무 좋네요. 자, 어쨌든 고맙습니다. 우리 최주원님 슈퍼챗에 이어서 그리고 뚱이님 수원도 한번 오셔야죠. 갈 여건 되면 얼마든지 가죠. 왜냐면 그냥 콘서트를 만들려면 대관료부터 목액서부터 그거를 다 감당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걸로 벌이를 하는 사람이니까 벌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 행사가 일단 우선순위이긴 하고요. 그리고 공연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혹시 대관이 가능한 상황이면은 대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왜 어디 기관에서 하는데 뭐 이런데 아는 지인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어서 혹시 아름답게 대관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또 달려갈 준비를 같이 플랜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던져주세요. 스누피님 고맙습니다. 늘 지붕 위에서 주무시고 계신 스누피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풍선조종사님 고맙습니다. 라신미기님 지구강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선조종사님 함께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뚱이님은 항상 천상의 목소리라고 해주시네요. 감사해요. 자, 고맙습니다. 간솔님 고맙습니다. 딸랑딸랑 따라가야지 하셨어요. 어서오세요. 모두모두 같이 기차놀이 하듯이. 자, 박종환님 고맙습니다. 박종환님이 또 계좌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꽃가옷 같은디. 원래 꽃가옷이 약간 그 원색적인 꽃가옷이 많죠. 색동 뭐 이렇게 꽃가옷. 그래서 오늘은 꽃가옷 컨셉이랍니다. 예, 그렇다고 할게요. 고맙습니다. 제주도는 한가할 때 놀러 오세요. 언제 오세요? 안 그래도 가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상황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제주도는 하여튼 갔다 오면 사실 비용이라
그 저 같은 경우는 꼭 주말에 갔다 오진 않아도 되니까 보통 화요일이 비행기표가 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직업군은 아니니까 화요일도 가능은 하니까 가려면 갈 수는 있는데 가서 돈이 많이 들어. 어쨌든 차도 빌려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약간 맘먹고 가야 되긴 해요. 부산은 안 오셔도 돼요. 갈 거거든요. 사실 이제는 아 새 옷이 꼭 가오시구나. 예쁜 옷이 꼭 가오신 줄 알았네. 김기성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가 있냐면요. 백옥님 아이디 너무 좋아. 백옥님. 자 우리 모두 백옥님의 아이디 한번 느껴봅시다. 백옥. 좋아요. 자 김기성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니요 25 아니요 아직도 못했어요. 지금 못한 곡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전에 주신 곡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가수님들이 부탁하신 곡, 작곡가분이 부탁하신 곡, 심지어 왜 안 해줘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 곡도 있어요. 제가 뭐 저에게 맡겨놓은 곡은 아니지만 어떤 선배님이 또 그러셔가지고 제가 또 징징댔어요. 저 진짜 요즘에 시간 쪼개서 살아요. 저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러려고. 그럼 뭐 해주실 건데요? 이러려고요. 우리 씨, 근데 우리 비밀리들 거를 우선순위로 할게요. 그거는 뭐 그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지인들의 그 부탁은 비밀리보다 뒤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인들도 미밀리인데 어떻게 잡아야 되지? 28일 얘기도 중간중간 해주세요. 맞아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고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뭐였지? 사진 한기욱 가수에게 이야기하세요. 아 한기욱 선배님께 사진 찍어주신 작가님이신가 보구나.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28일 얘기는 뭐냐면요. 10월 28일 날 우리가 모여요. 백제공주궁이라는 데서 10월 28일 오후 3시에 제 생목 라이브 공연도 있고 여러분들의 노래자랑이 펼쳐지는 미밀리 노래자랑도 있고 미기랜드 조성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미밀리 바자회가 있습니다. 아니요 50명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운트를 특별히 안 하는 게 요즘에 냉정하게 말하면 목격이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어놓고 얼마든지 오시고 지인들과 같이 오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도 그 정도 모일까 요즘은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예, 생각보다 그냥 언뜻 보기엔 40명 충분했고요. 그리고 사장님 말씀으로 50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간 네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넉넉하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몇 명이 오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백제공주궁 공주에 있고요. 백제공주궁이라고 검색하시면 대추차 카페가 나와요. 거기서 우리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공연도 보시고 여러분들 노래자랑도 하시고 밀밀리 바자회도 하고요. 자 사랑의 거짓말 일단 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은 놈이거든요. 난 진짜 진실한 놈이거든요. 하지만 내 여자를 위해선 사랑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단밥을 해주어도 맛있다고 말해요. 살이 좀 쪘더라도 그만 있다 말해요. 볼을 좀 볼더라도 멜로디 괜찮은 놈이거든요. 나
난 진짜 진실한 놈이거든요. 하지만 내 여자를 위해선 사랑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옷 산 거 같으면은 이쁘다고 말해요. 똥배가 나왔어도 매력있다 말해요. 화장을 지우거든 당신 너무 청순해. 생에도 나냐고. 아 그럴 땐 눈 한번 딱 감고 다다 다음 생에도 너야. 한 밥을 해주어도 맛있다고 말해요. 살이 좀 쪘더라도 뼈만 있다 말해요. 볼을 좀 골더라도 멜로디 16일날 개가수 특집으로 아침마당에 사랑의 거짓말이 또 나오는데 우리 김지롱 씨가 라이브로 또 불러줄 거네요. 자 신청곡은 지금 미련 때문에 그 집 앞 종이학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기 화이트보드에 신청곡이 남아있는 경우는 좀 기다려주셔야 되고 이게 다 나간 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다시 받을게요. 그때 다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왜냐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아까 신청했는데요 이러는데 아까를 제가 기억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진행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 그거를 또 잘 캐치를 해주시고 신청곡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목 짠 이 정도면 주목 됐을까? 한 두 배 더 했어야 되나? 자 주목 자 여기 이 정도면 강조가 되겠지? 여기 화이트보드에 노래가 남아있으면 신청곡을 받지 않아요. 지금 종이학 미련 때문에 그 집 앞 세 곡이 남아있죠. 1, 2, 3 숫자 셀 수 있죠. 자 3 세 곡 지금부터 합니다. 여기 아셨죠? 아니 모르실 수는 있죠. 근데 이걸 설명하고 있을 때 신청을 하시는 건 속상해.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제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제가 에버랜드에 있는 판다공급 같은 건지 노래 듣고 싶어 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것만으로 제가 그렇게 그냥 아 빨리 나를 위해 기쁨 조를 하여봐 막 이렇게 느껴져서 존중 좀 해주세요. 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사부른 사막지였어요? 단단단단 이렇게 아니야 그 스누피님 비밀을 말씀드려요. 사분의 삼박자가 아니고 빠빠빠 요 응이 들어있는 거야. 사분의 사박자지. 그걸 얘기한 건가 뭔가. 아무튼 자 가봅시다. 자 모르실 수 있어요. 예, 모르실 수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쭉 보고 계셨던 분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지. 저는 오죽하겠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제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이런 거는 하나 매던 것 같아요. 이제 오셔서 내가 이 방송의 룰이나 어떤 규칙이나 분위기를 모른다라고 하면 관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주신다던가 채팅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공지사항은 뭐가 있는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아무래도 아 그렇구나 라고 빨리 흡수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예 그냥 꽉 닫은 채 이 노래
나 너 이 노래 하는 거 좋아. 이 노래. 아 그거 말고 이 노래. 이 노래. 노래를 심지어 하고 있는데 제일 슬픈 건 노래를 하고 있을 때 출석을 하셔서 다른 노래 신청하는 거. 솔직히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잖아. 그쵸? 제가 노래를 막 하고 있어요. 저도 노래에 집중하고 싶잖아요. 사실 제대로 집중 못해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노래를 막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하긴 그런 사람보다 낫지. 어떤 사람은 제가 노래하고 있는데 노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자기 들어왔는데 왜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해주냐 이런 사람도 있어. 그거보다는 훨씬 낫지.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신청곡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입이 하나인데 그리고 노래할 때는 제가 신청곡 채팅창을 똑바로 이렇게 못 봐요. 그 채팅창을 쫙쫙 보면은 노래가 또 흐트러지겠죠. 그러니까 노래할 땐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맞아요. 왕복출동님. 자, 고맙습니다. 미련 때문에 일단 가겠습니다. 너무나 짧았던 만남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다오. 돌아서는 나의 눈뼈 위엔 눈물이 흘러내렸네. 언젠가는 이미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유로 짜라차차 두 가지로 웃을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집 앞 갈게요. 예, 달리겠습니다.
비빔 라이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앞에 최주원님 거구나. 최주원님 고맙습니다. 빨간 티 오늘 그 얘기가 많네요. 이거 진짜 그 어떻게 안목이 좋으셨네. 풍선조종사님 아주 또 눈썰미가 좋으셨는데. 자, 5년 젊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장현우님 말도 안 되는... 너무 가서 기뻐하기가 미안할 정도잖아요. 뭐라시노 최주호님. 그럼 고등학생이신데 5년을 빼면 고등학생이 되면 몇 살인 거? 너무 갔잖아. 기뻐하기가 힘들어. 너무 가서
아무튼요. 근데 기쁜가? 왜 웃지? 자, 뚱이님 고맙습니다. 라신 위기님 덕분에 축구 4대 0 완승이요. 아, 완승은 기쁜 일이지만 뭐 제 덕은 아니지만 뭐 예, 좋은 소식이네요. 자,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28일 날은 그렇게 놀러오시면 되겠고 미기랜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들 17일반 후원도 물론 감사하고 혹시라도 저기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그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동문회 뭐 무슨 얘기할 건지 아실 것 같죠. 뭐 각종 모임에 가끔 이제 행사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뭐 체육대회를 하시든 뭐 연말 파티를 하시든 이제 연말인데 그런 거 하실 때 그 분위기 띄우는 걸로는 진짜 조만한 가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또 추천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이렇게 PR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주호님, 뚱이님 꼬리 잡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 돈이 될 만한 거,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종이학 보내드리고 신청곡을 새로 받을게요. 자, 용인포토리님 고맙습니다. 미기랜드가 완공될 때까지 벽돌값은 계속 보냅니다. 라신미기님 파이팅! 미기랜드 파이팅! 용인포토리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말씀드리기가 미안할 정도여서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매일매일이 진짜 미기랜드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그래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제가 예전보다 덜 보인다던가 뭔가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이 여겨진다면 그마저도 잠깐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당장당장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후원도 너무 그 감사하게 따로 잘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당장에 또 어떤 그 일들이 제가 벌이를 할 수 있는 일들이면 그걸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쉽지 않은 또 그 매일매일인데 아무튼 그래서 영상 막 무슨 몇 곡 듣기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편집해야지 해제했는데도 아직도 편집을 못하고 있고 할 게 너무 많이 밀려있는데도 혼자 해야 하는 일들이 또 너무 많고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아이패드만 들고 가서 그나마 아이패드가 빨라져서 그래도 요즘에 그 화질 조금 좋은 거 느끼십니까? 그래도 카메라와 아이패드가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4K도 가능하고 화질도 좋아지고 이랬는데 4K로 찍어온 걸 FHD로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크롭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확대든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화질이 좋고 막 이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더할 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확실히 덩치들이 커지니까 영상들이 아무튼 쉽지 않아요. 가을 축제 한창인데 네 심지어 28일날 하나 또 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진행시켜버린 거여서 그냥 그쪽을 캔슬했습니다. 자 어쨌든 종이학 공지 나간 거는 번복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자 종이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많이 많이 놀러 오셔서 우리 재미있는 것에 무리스럽지 않게 돈 쓰는 건 재밌잖아요. 그렇게 놀러 오세요. 예, 맛있는 대추차 드시고 그리고 또 바자회 물건도 구입하시고 노래자랑 나 한 노래 한다 혹은 한 노래 한다까지 다녀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노래자랑에도 참여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쟁이 쓸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짓말쟁이 쓸 님이 누구지? 백주연님 고맙습니다. 백주연님 그리고 거짓말쟁이 씰님 이렇게 어렵게 하시면 또 범인이 누군지 찾아야 되잖아요. 계좌 후원 두 분이 해주셨거든요. 백주연님 거짓말쟁이 씰님 박종원님에 이어서 그렇게 두 분이 해주셨는데 아까 박종원님은 왠지 동그라미 T님일 것 같고 거짓말쟁이 씰님은 누구지? 누구신지 모르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넣어주셨어요. 자 종이학 가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신청곡 올게요. 나 너를 알고 사랑을 알고 종이 한 슬픈 꿈을 알게 되었네
나의 손에 주었던 키 작은 종이학 한 마리 천 번을 접어야만 슬픈 꿈을 알게 되었네 어느 날 나의 손에 주었던 키 작은 종이학 한 마리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종이학까지 쭉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끝난 거 아니고요. 뮤직비디오 하나만 보고 혹은 광고 보시고 그리고 돌아올게요. 잠시 광고 타임.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지만 뭐 노력해보겠네. 노력해보겠네가 맞는 것 같죠. 자,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이 세상 모든 걸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당장 떠오르는 못 사랑할 것들도 많은데. 과욕임. 맞아요. 그건 어려워. 그냥 노력하겠네. 이렇게 합시다. 노력으로 합시다. 노력으로 해요. 하는 척, 하는 척도 노력의 일종일 수 있죠. 예, 그럼요. 안 하는 것보다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 뭐 나쁘지 않지. 다 사랑하면 인간이 아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솔직히 불가능해요. 카초님 말씀 맞아요. 어찌 다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뭐 노력은 해볼 수 있으니까 뭐 노력은 해봅시다 노력은 되도록이면 사랑하려고 자 근데 진짜 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남들 앞에 서 있는 보여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악플로는 사랑 못해 안 돼 난 안 할란다 늙어질 듯 세포가 죽어서 하긴 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표인 100세를 못 이루면 어떡해요 100세콘 해야 되는데 안 돼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노력은 해보되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올 정도까지는 하지 맙시다 그래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신청곡을 주세요 신청곡을 주세요 어디까지 갈까나 자 신청곡을 줬어요 얘 왜 이렇게 됐지 자 A Mortal Body 한 잔의 추억 모래도 달롬님이 계속 신청곡을 놓쳤다 그러니까 뚱이님이 챙겨주시는 거 봐 아 의섭님 때 안 불러봤어요 지푸라기
지푸라기 은근 좋아요. 왕복출동님도 지푸라기 은근 좋아하시더라고. 저도 시원한 것 같아요 노래가. 자, 뭐 아까 신청곡 있으신 것 같이 그러더니 갑자기 뭘 신청하지? 자, 그러면 한 곡 정도를 더 얹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니면 보랏빛 메아리를 얹을게요. 보랏빛 메아리. 보랏빛 메아리가 이중으로 믹싱을 한 거예요. 물론 출시 자체도 이중으로 믹싱을 했고, 아 그럼 4중이 되나? 3중, 4중? 또 버전을 두 개를 믹싱을 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또 부르실 수 있을 만한 그 반주도 있어요. 그래서 3번 트랙은 남자분들이 부르실 수 있는 반주입니다. 2번 트랙은 여자분들이 부르실 수 있을 만한 반주고. 자, 바람이 불어오는 것. 그래요. 아, 천년지기도 같고 여인은 잘 모르겠어요. 바람과 구름. 바람과 구름 좋다. 잠깐. 바람과 구름도 좋은데? 바람과 구름, 여인, 보랏빛 메아리부터 감사합니다. 우리 한경 선배님이 슈퍼칩과 함께 보랏빛 메아리를 탕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트송도 한 번씩. 맞네요. 그러네요. 천년지기. 천년지기가 지금 투표예요. 김용배님하고 진이고우님. 그러면 천년지기 얹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으네요. 자, 고맙습니다. 바람과 구름 좋다. 이거 가만있어 봐. 왜 이렇게 신청곡이 많아지지? 최조우님하고, 최조우님은 아까 중년하셨죠? 간솔님 신청곡인데, 그게 좋다라고 하신 거구나. 바람과 구름. 자, 이렇게 합시다. 자. 호돌이님 한 표. 아, 그럼 이제 투표가 됐네요. 투표에 지지표 한 표. 이렇게 해서.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람과 구름, 아무르 파티, 한 잔의 추억, 빛이 풀하기, 보랏빛 메아리, 천년지기. 자,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럼 일단 아무르 파티 일찍 들어왔으니까, 아무르 파티부터 쭉 가겠습니다. 달려, 달려, 달려. 바쁘다, 바빠. 달려, 달려. 자, 아무르 파티. 고! 잠시만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불금이다. 네, 신호피님 들어가세요. 자, 불금이다. 아모르 파티.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손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말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군기 땀 시키는 거. 나 그냥 방송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모레드델로님이 중간에 행사 버전 가지야 라고 해가지고 순간 올려야 되나? 아모르 파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자 아모르 파티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자 뛰어 고맙습니다. 우리 이영신 가수님도 보랏빛 메아리 음원 등록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 감사드리고요. 감사하고요. 자, 한기옥 선배님 꼬리 잡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뚱. 자, 최주원님 고맙습니다. 뚱이님 고맙습니다. 최주원님의 사랑 하시면서 어머 두 분 사랑하시는구나. 최주원님 뚱이님 고맙습니다. 왕복출동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왕복출동님이 꼬리 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이종구님이 카카오페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선 조종사님이 또 전국 행사장이 라신비기님 핑크색 풍선 물결로 상상만 해도 좀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선 조종사님 땡큐. 고맙습니다. 자, 다섯 글자가 맞네요. 자, 얼른 가봅시다. 오늘도 아주 그냥 정신이 없이 방송을 하는 중이라 빨리 가야 되겠네요. 응급 맞네요. 신청곡이 자 고! 고! 늦은 밤 술술이 창가에 앉아 번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면은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취한 눈 크게 뜨고 바라보면은 반쯤 찬 술잔 위에 어리는 얼굴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마셔버리자 속상하구나. 이것도 속상하네.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취한 눈 크게 뜨고 난가 그가 부르 나를 부르나 딱 뒤돌아봤는데 내 그림자뿐이야. 환청이었어.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린 거지. 얼마나 그리운 사람이 있었으면은. 아이고 이것도 참 그런 노래네. 자 여러분 10월 28일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10월 28일 오후 3시 백제공주궁 재미난 시간이 될 거예요. 일단 다락방 형식의 제 생목 라이브 공연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노래방 시설 완비된 곳이라서 여러분들 미밀리 노래자랑 펼치기로 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죠? 미밀리 노래자랑 그 다음에 그리고 미밀리 또 미기랜드 건설을 위한 또 미밀리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굿즈들이 수제도 있을 것이고 뭐 만들어 오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뭐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나게 또 이렇게 우리 미밀리의 용품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자랑도 인정. 만약에 나는 노래 죽어도 못하겠는데 내가 의외로 댄서다. 알게 모르게 나는 진짜 관절에 기름칠했다. 이걸 미밀리들이 그동안 몰랐던 거다. 이러신 분들 인정. 노래자랑 1등 선물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뭐 지원이 많은 상황은 아니어서 선물을 막 크게 준비하거나 하진 못했는데 일단 픽스된 선물은요. 일단 백제공주궁 사장님이 그 고급 대추차 있잖아요. 그거 한 박스 1등 하시는 분한테 선물하신대요. 네, 일단 그거는 지금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고민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요 백제공주궁 이렇게 치시면 돼요. 백제공주궁 치시면 대추차 카페가 나와요. 거기 1층은 카페, 2층은 노래방 시설이 되어 있는 모임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공주예요 권영주님. 네, 공주궁. 자, 지푸라기 일단 가게요. 놀아기. 10월 28일 날 놀아요.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놀기로 했어요. 자, 점심은 드시고 오시고 그리고 거기 진짜 제가 강추하는 알밤 대추차가 있는데 어디에도 없는 맛이에요. 차게 마시는 거거든요. 좋아요. 네, 그냥 네이버에 백제공주궁 치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제가 공지사항 올려놨어요.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어디 있냐면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있고 팬클럽에도 있고 페이스북에도 있습니다. 근데 백제공주궁 그냥 치시면은 나와요. 예, 바로 나옵니다.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의 카페는 전국에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백제공주궁 이렇게 치시면 딱 나옵니다. 예, 거기로 3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고. 되게 좋아요. 예쁘고. 잡고 싶은 그대의 마음을 잡고 싶네. 붙잡아도 끊어질 듯한데 그래도 잡고 싶구나. 비바람에 부러지질 않는데 그대여 날 떠나지마. 내 맘도 갈대처럼 약해. 동남풍아 불어라 내 님에게 나
나 이 노래 너무 좋은데? 한혜진 선배님한테 이 노래 계속 밀어요 라고 그랬는데 잘 그 밀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노래 너무 좋다. 진짜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호돌이님 고맙습니다. 호돌이님이 또 빰빰빰 이렇게 큰 후원 해주셨습니다. 짝짝짝 하시면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호돌이님 고맙습니다. 포르자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그죠? 이 노래 좋죠? 느낌 있죠? 그러니까 자 보랏빛 메아리 그러면 준비하겠습니다. 보랏빛 메아리 여러분들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어른 동요 사람의 성장 보랏빛 메아리 이른 아침처럼 햇살이 바람에 일렁이던 분홍의 어린 파도에 실려 세상을 향한 날 작은 기도를 날려보냈지 빈베아리 보내드렸습니다. 자 신청하시는 곡은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화이트보드에 신청곡이 남아있으면 아직 기다리셔야 되고 여기 화이트보드에 신청곡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고맙습니다. 보라 꿈을 꾸게 하네요. 퍼플섬도 생각나고 요즘에 보라색이 진짜 여러 군데 그 약간 화합의 색이어서 그런지 평화가 평화로운 색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고 또 그쵸 내 고향 퍼플섬 또 퍼플섬이 생각나기도 하고 예쁘게 CD가 나왔습니다. 자,
천년지기, 그 다음에 바람과 구름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고 천년지기.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리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건배!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크루!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나의 벗이야. 매력 있는 우리들.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리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건배!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정말 좋은 친구야. 자, 한 번 더 갈까요?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리를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자, 전들고 건배!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우린 정말 멋진 친구야. 이것도 행사 스타일 있죠. 지금 머레드다람님이 행사 스타일 요즘 좋아하시는데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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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행사 스타일. 예, 제가 행사할 때마다 멋진을 여러 번 강조해서 하는 그 스타일도 있습니다. 멋진 미밀리아 빙고. 맞습니다. 멋진 미밀리 빙고. 멋진 미기도 빙고. 고맙습니다. 취한다 갑자기. 수둔피님 아까 주무신다 그랬는데 취하시면 어떡해. 아 근데 약간 취기 같은 느낌으로 살짝 그 주무시는 건 나쁘지도 않을 수 있겠다. 그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무튼 자, 바람과 구름 한번 가겠습니다. 10월 28일 다시 한번 광고하면 10월 28일 오후 3시 백제공주궁에서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참 우리 미밀리 노래자랑을 할 건데 그날 노래자랑 1등 수상자분들께 최주원님 슈퍼칩 고맙습니다. 풍선조종사님이 라신비기님 메탈 액자를 준비할게요. 와, 여태까지 또 준비해 주신 그 굿즈로 봐서는 굉장히 또 예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지금 우리 요 행사 이번에는 꿍꿍이님하고 풍선조종사님이 또 이장님으로 또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 또 그런 행사인데요. 굉장히 예쁜 물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박 소비자가 40만 1등 상품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상품 협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네, 일단 네. 굉장히 고급 블랙박스, 최고급 블랙박스. 네, 좋습니다. 간솔님 받을게요. 네, 나이스. 고맙습니다. 참고로 심사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무조건 여러분이에요. 제가 심사하거나 뭐 OPD나 김PD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사하는 거예요. 우리 투표할 거예요. 매우 공정하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사 기준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창력이 좋은 이런 거는 뭐 가수들에게 바라는 거니까 가창력이 좋은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무대를 호감 있게 잘 꾸몄다라고 하면 모든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다 이런 것도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마음껏 채점하세요. 정말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온전히 미밀리가 참여하고 미밀리가 심사하는 그런 노래자랑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상품은 상타는 분들 마음대로 찜해서 가져오기. 오, 그것도 좋네요. 만약에 1등, 2등, 3등이 정해진다면 1등 하신 분이 먼저 찜을 하시는 이런 거를 이렇게 아니 몰아주기는 슬퍼. 그 예전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왜 상금을 몰아주느냐 이러면서 막 안쓰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찜하는 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러면 우리 수상자 분들께 가는 상품들을 지금 협찬해 주셨으니까 그걸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찜하는 걸로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과 구름을 가겠습니다. Go. 장공으로 영원한 곳으로
아 지난번에 느낌 딱 왔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갑자기 또 여기가 너무 멋져요. 나 여기 너무 좋아. 아유 멋있어 멋있어. 아 멋있어 멋있어. 이런 거 밴드로 해야 되는데 빠바 빠바 이렇게. 자 신청곡은요 여기에 쭈루룩 미리 신청하신 게 적히는데요 하나씩 이제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지워요. 그래서 이렇게 백지가 됐을 때 그때 제가 다시 신청곡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타이밍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곡을 하세요. 자 여러분. 자 화이트보드가 비었습니다. 신청곡을 지금 하세요. 그리고 포르자님 공주가 고향이시면 공주 놀러 오세요.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10월 28일 오후 3시예요. 네 오후 3시입니다. 자 가인 서울의 달 서울의 달 송가인씨의 서울의 달 그 다음에 미인 휘파람 미인 그 다음에 그대가 그대를 잘 모르겠어요. 사나이 맹세? 사나이 맹세는 잘 모르겠어요. 무창포정 쭈나님 혹시 모르는 곡은 제가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자 야발라바 히기야 야발라 히기야 아일로라 하일로라 샤바리리라 바라바라 좀 어려운 주문을 하는데 덩크슛 앞부분을 아나? 야발라바 히기야 밖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할게요. 자 다른 거 있으시면 주십시오. 마트송 먼저 오케이 일단 요거 한번 하나만 더 적어놓고 마트송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밀리 마트를 잠시 마트송 미밀리 마트 한동안 이제 오픈만큼은 아니고 조금 저조했다가 또 여러분들이 뭔가 약간 굵직한 거를 주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문하셨을 때 갑자기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요 근래에 몇몇 건이 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깐 요거 뭔지 아직도 못 다한 사랑으로 할게요. 네. 자, 못 나가는 곡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팝은 아무래도 되는 것도 있고 없는 안 되는 것도 있고 레퍼토리가 가요보다 적기는 해요. 열심히 또 네, 아는 곡은요. 자, 쿠팡 파트너스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쿠팡 들어가실 때 쿠팡 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미기TV에 5%가 후원되거든요. 근데 그 5%가 여러분들한테 붙느냐? 아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건 1원도 없어요. 근데 쿠팡에서 저에게 5%를 주는 거라서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미기TV에 후원하실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인 거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형 광고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광고인 건데 어떤 광고를 모델을 세워서 이렇게 거액을 주고 광고를 하는 것도 광고가 있지만 이런 소소한 인플루언서 광고도 근래에는 많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기 얘기를 듣고 다른 쇼핑몰에 안 가고 쿠팡을 왔구나 오케이 그거 인정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커미션을 주는 이런 광고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을 이용하실 때 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링크를 어떻게 해놓으면 제일 편하냐면 여러분 카카오톡에 자기한테 쓰기, 나에게 쓰기 있잖아요.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에다가 저 링크를 딱 저장해놓고 그리고 쿠팡이 생각날 때 혹은 뭐 쿠팡에 솔직히 없는 물건 없거든요. 배송도 빨라요. 그러니까 물건이 생각날 때 뭐 장 보실 때 뭐 여러 가지 또 뭐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거 뭐 차량 관련 물품 뭐 이거저것 막 그 구입하실 적에 쇼핑하실 때 쿠팡을 저 링크로 열어주시면 저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쿠팡 파트너스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쓰기를 딱 해놓고, 카카오톡을 딱 익숙하게 만들면, 그러면 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를 도와주시면서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미기런들을 좀 만들겠습니다. 네, 쿠팡 내리고.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정말 내년에는 미기런드 공사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달려서 공사비 마련할 테니 파이팅 할게요. 쿠팡 파트너스 정들었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로 뭐 식료품이나 이런 거 많이 저기 하실라나? 부루 미기런드 아직은 너무 횡해서.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울고 웃다가
자, 아 이거 우리 DB 없죠? 그래요? 이거 잘라서 올릴까요? 요즘에 시간 없어서. 오케이. 자, 이민아님도 오셨네요. 네,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뭐야? 미기쇼에 놀러 오셨으니까 네 놀러 눌러주세요를 눌러주세요랜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10월 28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만나요. 자, 일단 휘파람 준비하겠습니다. 휘파람. 자, 10월 28일에 공지에 대한 거는요, 커뮤니티 게시판 가셔도 되고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팬클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짜자잔 짜자짜자짜. 어서오세요. 그대 떠난 여기 노을진 산마루턱에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대는 휘파람이 불면 떠나가 버렸네. 그대여 나의 떠나갈 적에 그래도 섭섭했었나. 나를 보며 눈물을 흘리다 두 손 잡고 고개 끄덕여달라 하기에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나도 울었네. 그대여 나의 불러본 휘파람 좋은 노래였어요. 잡담 아저씨님 목청이 확태인 가수입니다. 유튜브 방송 원조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잡담 아저씨 아니라 진담 아저씨네요 라고 꿍꿍이님이 고맙습니다. 자, 정말 들어볼수록 너무 잘한다 미기님. 김시우님 감사해요. 칭찬 고맙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요즘 중학생 사춘기 딸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민아님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생인 거래요.
저는 아이를 안 길러봐서 모르지만 그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안 그러면 또 중학생이 중학생 같지 않은 것이다.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당장 닥친 부모님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제 그 지인의 말로는 그 친구도 지금 중2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영혼이 들어온 것 같대요. 그 아이가 전혀 다른 영혼이 들어온 것 같대. 정말 딴 사람 같대요. 그 시기가 있대요. 네. 자, 자식은 원래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다른 집도 다 비슷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또 갑자기 또 남의 집 중학생들은 그런데 우리 집 중학생만 너무 철든 모습이면 뭐 그것도 좀 미안, 좀 뭐랄까, 그것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중학생은 좀 중학생 다음 맛도 있어야죠. 네. 그렇다고 여기면서 감당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현호님이 50 넘고도 말을 안 들었어요. 전 이렇게. 아, 저도 말을 들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가 계속 이어지는, 몇십 년째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가겠습니다. 미인이에요. 기타 줄이요? 끊어져요. 이제 끊어질 것 같으면 미리 교체를 좀 하는 편인데 그래도 부득이 방송에서 어쩔 때 끊어지기도 하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레코딩이나 이런 데선 굉장히 정돈된 기타를 쳐야 되지만 라이브에서는 제가 좀 거칠게 치는 거를 사실 찬반이 항상 있어요. 왜냐면 기타 그렇게 치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면 너무 거칠게 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레코딩이나 이런 데서 정돈이 필요할 때는 정돈을 하는 거고, 아니면 솔직히 줄은 소모품이니까 제 호흡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있네. 약간 살살 쳐도 되는데 만약에 쿵쿵 이렇게 노래하고 싶으면 그냥 호흡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같이 쉬는 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있네.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머리카락도 흩날리고 나도 호흡을 뱉고 얘도 같이 나하고 같은 몸이 돼서 쿵! 탁! 쿵! 이렇게 뭔가가 있어야 그 느낌을 전달을 받으신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차피 수모품이니까 그러니까 뭐 다루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레코딩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어떤 그 권장 툴이 당연히 있어요. 예, 그렇게 연주를 하는 거겠지만 라이브에서는 얼마든지 그 에너지 있게 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 스트로크를 굉장히 또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예전에는 이제 기타리스트 분들이 볼 때는 이게 제가 스트로크 다이나믹이 너무 심하니까 혹시 이거를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최수연 오빠는 그러니까 우리 최기타 기타리스트는 굉장히 좋게 보고 되게 그러니까 리듬만 나가지 않는다면은 얼마든지 퍼포먼스를 하는 게 뮤지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힘이 났었어요. 자, 감사합니다. 지미 핸드릭스는 그냥 사람이 아니죠. 그냥 기타의 신? 뭐 그런 거죠. 네. 자, 아직도 못한 사랑 한번 가볼게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노래. 자, 아직도 못한 사랑 솔게트리오. 포르자님 뭔가 속상한 일 있으셨구나. 배달이 늦은 것도 아니고 상점에서 배달 팁을 받은 건데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짜증나서 소주 네 병째 마시는 중. 또 고충이 막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확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답답함이 있고 그쵸. 예. 이런 날이 있는가 하면 저런 날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저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포르자님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건강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막 화난다고 그 화에 내가 막 못 이겨서 막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내 손에더라고요. 저도 꽤 욱이 있거든요. 성격이 급하고 욱이 있고 막 다이나믹이 있어가지고 화가 나면은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걸 퍼먹는다던가 그래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설사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점점 좀 그게 손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그래요. 쉽지 않은 일이야. 에잇! 자, 우리 방송이니까 욕하긴 그렇고 포르자님 시원하라고 에잇 한번 하겠습니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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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르자님 사는 게 다 고통입니다. 잊어버리고 내일 즐겁게 일하세요. 화이팅! 저게 정답입니다. 잡담하는 아저씨님 굉장히 뭐라고 명언하는 아저씨. 오늘 컨셉은 명언하는 아저씨. 에잇! 그렇습니다. 에잇! LI도 나왔고 18도 나왔네요. 자, 어쨌든 언제나 겪는 일은 아닌 거니까 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네. 아이고 또 오늘은 이랬네. 요 정도로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느낌. 가면 좋겠어요. 28일은 백제공주궁을 가자라는 꿍꿍이 님의 8과 동시에 28일 홍보. 와, 지능적이었어. 대단해요. 대단해요. 10월 28일은 백제공주궁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는 날입니다. 네, 3시에 백제공주궁으로 오시면 돼요. 쓸쓸한 바람에
따뜻한 그 소리는 잃어버린 그 옛날에 행복이 젖어있네. 외로움에 지쳐버린 내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하나요? 난 몰라요. 이 가슴에 아직도 못다한 사랑 속에서 저 홀로 우는 여인 내 마음을 알았나 봐. 쓸쓸한 바람에 아득히 밀려 노력한 그 소리는 잃어버린 그 옛날에 행복이 젖어있네. 외로움에 지쳐버린 내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싫어요. 돌아와요. 아직도 못한 사랑 자. 아우 포르사님 얼른 들어가세요. 이제 방송 끝날 때도 되긴 했지만 4병은 좀 과음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오 애들아빠님 화면은 거실 72인치 소리는 에어팟 너무 좋다 하셨습니다. 와 그렇다면 우리 노래 조금 한 서너 곡 더 하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오 약간 요런 느낌. 이런 노래 저런 코러스. 요것도 코러스가 굉장히 뚜비두바하네요. 자, 갑자기 이 노래 부르다 생각난 곡이 있는데 뭐였지? 이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일단 제가 부르고 싶은 거 한번 부를게요. 부르지마 부르고 싶어요. 부르지마 부르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또 원하시는 곡 있으면 두어 곡 더 받고 오늘은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준비하시고요. 자, 미기는 생기입니다. 항상 김복수님은 저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생기, 생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one way ticket 날 보러 와요. One way ticket 연습이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 부분만 또 발음하고 나중에 꼬일까봐. 네, 미기님 방송 자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수금 밤 9시입니다. 자, 일단 건강들 잘 챙기셔야 되고요. 예, 건강들 잘 챙기셔야 되고 그건너도 괜찮네요. 네, 그건너 약간 7080 분위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그건너 부르지마 그건너 그 다음에 또 어떤 곡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 오랜만에 부를까요? 솔개 소루님이 나왔다 이런 느낌. 소루님 등장. 소루님 오랜만에 솔개. 자 솔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솔개 부르고 고래사냥. 오케이 고래사냥. 오 오랜만인데요 고래사냥도. 약간 7080 분위기네요. 부르지마 그건 너 솔개 고래사냥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몇 초만요. 잠깐만요. 몇 초만요.
해주셨어요. 아차 목로주점 나중에 합시다. 오늘 신청곡 끝. 부르지마 그건 너 솔개 고래사냥 이렇게 갈게요. 자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니까는 자 부르지마 부르지마부터 갑시다. 아 이 노래 좋아. 아 푸앙사나이님 빗물도 나중에 갑시다. 조금 늦으셨어요. 이렇게 하고 저도 사실 끝내놓고 작업을 또 마무리할 게 있어요. 내일 또 오시는 분들 있고 이래가지고 준비를 또 해놔야 되는 게 있고 이래갖고 바로 또 퇴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할게요. 고!
자, 감사합니다. 부르지마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인데 요 곡에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최주호님 감사합니다. 뚱이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오늘 한 방에 빵! 감사한 일이네요. 꿍꿍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민아님 고맙습니다. 이민아님 계좌 후원도 해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슈퍼챗 성공하셨습니다. 첫 슈퍼챗을 또 미기쇼에서 이렇게 해봐주시네요. 이민아님 고맙습니다. 풍선조종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풍선조종사님 밑에 또 간솔님 이어서 감사합니다. 간솔 님 고맙습니다. 자, 끝날 때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정다정 가수님 또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내일 볼 거죠. 우리 정다정 님이 여러분들도 이제 비크루 신곡 작업을 들어갈 예정인데 우리 정다정 님이 또 애절한 또 사랑 노래로 저희와 함께 작업을 또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정다정 님 특징하고 음역하고 이런 거 제가 이제 한번 또 스캔을 싹 해갖고 아주 멋지게 또 매칭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곡은 지금 선곡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곡을 또 편곡이 들어가려면 이제 디테일하게 또 소통을 해야 하는 시간을 내일 갖고 있습니다. 자, 그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짠짠 짜자짜자. 조금 들려드리고 싶다. 이거보다 덜 방정맞은 그 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더 막 시원하게 편곡이 된 버전 같기도 하네요. 저도 조금 낯선데. 그 뚱이님이 바로 너 미기 때문이야.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울었단 말이에요. 그건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너 때문이야 속상. 아,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되는 건데 왜냐면 울었으니까. 근데 그 너가 신경 쓰인다는 건 그 너를 애정하기 때문에 속상했던 거구나. 그러면 집어넣어도 되지. 그러면 미기 때문도 괜찮아. 우린 애정하니까.
어쨌든 여긴 울었대. 우리는 울지 않아. 웃었어. 그건 너 때문이야. 비밀리 때문이야. 왜래? 우리는 안 울고 서로 때문이야. 서로 덕분에 웃어요. 자, 설계. 설계 가겠습니다. 설계도 생각을 던지는 노래죠. 예. 이 노래 참 몰랐다가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알게 된 노래인데 굉장히 아이 그럼요. 해석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거지 뭐. 자, 갑니다요. 오랜만에 부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자, 네, 자, 그리고 고래 사냥이 오늘의 또 마지막 곡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정다정님이 작업하실 곡은 교차로에서의 만남과 사랑을 그린 곡입니다. 스포일러 하자면 이별의 사거리라는 애절한 노래죠. 만날 때는 그 우리가 신호등을 사이에 놓고 본다면 막 좋을 때는 상대방이 건너오길 바라고 나도 건너가길 바라고 신호가 긴 것 같고 어 저기 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막 반가웠는데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서는 남들은 보글보글한 복잡한 교차로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어서 마치 붉은 신호등이 그냥 콱 가로막혀 있는 듯한 그 사람을 향한 한 걸음을 떼기가 그렇게 어려워진 뭐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같은 현장 같은 씬인데도 내 감정 내 어떤 그 사랑의 현 주소에 따라 그 공간이 그렇게 다르게 추억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짠짠짠짠. 교차로에서는 진짜 바쁘고 굉장히 시끄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 헤어지고 이별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또 다른 등이 켜질 것 같아. 정말 그 빨간 등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것 같고, 그리고 멀어지는 사람이 정말 점이 되어가는 저 사람이 아득할 것 같고, 이 웅성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이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 속에서 나만 혼자 외로운 것이 어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창포 정춘하님이 이 노래 신청하셨죠. 근데 고래 사냥이어서 고래 이모티콘을 이렇게 쫙 붙여주셨거든요. 근데 고래가 너무 표정이 해맑아. 고래를 잡으러 간다는 건데 이모티콘 고래가 너무 해맑아가지고 고래한테 미안한 기분이 들어요. 와, 저거 굉장히 너무 해맑으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맑을 수가. 고래를 잡는다 그랬는데 고래 이모티콘이 너무 귀엽네. 또 어떻게 그런 상황일까나. 자, 우리 또 비크루에 합류하신 우리 정다정님의 곡을 제가 그러면 살짝 맛보기
들려드릴까요? 네, 편곡 방향은 아직 고민 중에 있고요. 무슨 말을 건네봐도 말이 없이 고개를 젓네. 어두워진 얼굴 위로 식은 사랑이 눈물 짓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던 거리에 시선을 잡아두던 별빛이었지. 하루가 아쉽도록 사랑한 사람 저 멀리 처음이 돼가네. 우리 만난 이 거리가 엇갈리는 길이 되어 이런 겁니다. 이제 엇갈리는 길이 된 거죠. 만났었던 그 거리가 이제 서로 엇갈리는 길이 돼요. 이제 그 사람은 점이 되어 가고 나는 이제 이 붉은 신호에 움직일 수 없는 신호등에 가로막힌 이 사람한테는 아마 이 붉은 신호등이 갑자기 막 이렇게 커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거대한 붉은 동그라미 속에 작은 점이 되어 저 멀리 가는 그 사람인 거지.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어떤 그 이미징이 되는 그런 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별 발라드네요. 자, 다양한 곡을 작업 중인 비쿨입니다. 들으셨죠? 네, 잘 뽑아내겠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상당히 아름답게 편곡이 될 것 같아요. 자, 신호가 얼마나 긴겨. 그러게 말이여유. 잡으러 가지도 못하고 말이유. 평생 빨간불이야 그냥. 그러게 말이여유. 매끈하게 뽑아주 있어.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나오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여러분 이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갈게요. 입박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날 돌아올게요. 노래 느낌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만들게요.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미빠. 안녕.
is my money. Just say a word and I come running wild. Give me a chance to live again. Each night I pray for you. My heart has cried for you. The sun will shine again since you have gone. Each time I think of you, my heart beats for you. You are the one for me. One summer night, the stars were shining bright. One summer dream made me fancy wings. This summer night, my whole world tumbled down. I could have died if not for you. Each night I pray for you. My heart has cried for you. The sun has shined again since you have gone. Each time I think of you, my heart beats for you. You are the one for me. 정말 괜찮은 놈이거든요. 난 진짜 진실한 놈이거든요. 하지만 내 여자를 위해선 사랑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단밥을 해줘도 맛있다고 말해요. 살이 좀 쪘더라도 뼈만 있단 말이에요. 코를 좀 골더라도 멜로디란 말이에요. 사랑받는 거짓말. 이게 바로 사랑의 거짓말. 난 정말 괜찮은 놈이거든요. 난 진짜 진실한 놈이거든요. 하지만 내 여자를 위해선 사랑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옷 산 거 같으면은 이쁘다고 말이요. 똥배가 나왔어도 매력 있단 말이요. 화장을 지우거든 당신 너무 청순해. 그녀를 웃게 하는 거짓말. 사랑받는 거짓말. 이게 바로 사랑의 거짓말. 그녀가 물어봐요 다음 생에도 나냐고. 아 그럴 땐 눈 한번 딱 감고 다음 생에도 너야. 단밥을 해줘도 맛있다고 말해요. 살이 좀 쪘더라도 뼈만 있단 말이요. 코를 좀 골더라도 멜로디란 말이요. 그녀를 웃게 하는 거짓말. 내가 사랑받는 거짓말. 이게 바로 사랑의 거짓말. 사랑의 거짓말. 사랑하니까 나는 거짓말쟁이.
울고 싶은 만큼 울지도 못했지. 그런 내 모습에 누군가 더 슬퍼할까봐 매일 괜찮은 척 이기는 척 나는 강하니까 아무도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힘들다 외롭다 그냥 무너지고 싶은 마음 그저 삼킨 채로 난 그렇게 살아왔지 아득한 기억 속에 그저 아이였던 난 지금은 그조차도 못되어 나는 울지 못하네 그럴 바엔 시원하게 웃어주자 두렵기만 했던 이 세상 한때 나도 사랑했었지 가슴이 뻥 뚫리도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 들리도록 내가 웃고 있다고 나는 웃을 거라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나도 그럴 거라고 웃어주자 웃어주자 Hey